자, 16강의 12번 보자 얘들아. 16강의 12번. 자, 제목 보면은 맨 위에, 아, 그 맨 위래. 그 맨 끝에 for eating을 묶으면 돼. for eating. 앞에 있는 desire를 꾸며주는 거고, 이때 desire은 명사거든? 욕구, 욕망, 요 정도 해석하면 돼. 이따가 동사로 나오나? 아무튼 이게 동사일 때는 그냥 원하다 뜻이야. 자, 해석하면은 인간의 어떤 특징이야? 먹기 위한 욕구에 대한 특징. 그치,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그냥 내용이 나오는 것뿐이고. 1번 봐봐. 먼저 컵나가 지금 없지 얘들아. 가운데 정도의 그 디자이얼 뒤에서 끊어주면 된다.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왼절이고, 엔드세모 치면은 그 오른쪽에 애니멀이랑 왼쪽에 휴먼 동그라미인데, 그러니까 휴먼 디자이얼, 애니멀 디자이얼 이렇게 걸리는 거야 해석할 때는. 자, 컵나 오른, 아, 그 끊어 읽은 거 오른쪽에 익스트라 올디너리는 올디너리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특이한, 특별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유니크야, 유니크.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익스트라를 빼면은 평범한 뜻이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difference는 차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차이라고 써줘야 돼. 단어장이 있으면은 그 단독방에. 자, 1번 바로 해석할게. 내용은 되게 쉽다. 이것도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랑 동물의 욕망을 비교를 할 때 뒤에 우리는 많은 특별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나 보지, 그치? 자, 2번. 2번은 그냥 일단 해석을 쭉 칠게. 끊어 읽을 거 없거든,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은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먹는데? 스터먹이 위지 위 배. 그치?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대. 엔드 뒤에 인간들은 브레인,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대. 자, 해석할 때 이미 나왔지. humans 뒤에 생략된 말은 누굽니까? 앞에 당연히 tend to eat이 생략된 거지, 그치 얘들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 배를 가지고 먹는 게 뭐고 뇌를 가지고 먹는 게 뭔지 처음에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라 우리는 왜 배가 부르지? 뇌에서 전달받아가지고 배가 불러지는 걸 느끼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아무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고. 자, 3번으로 일단 갈게 얘들아. 3번 첫 번째 콤마에서 끊자. 거기까지가 이제 왼절이니까. 그 두 번째 콤마에서 끊으면은 but 앞에서 끊은 걸로 볼게. but 뒤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자, 일단 바로 해석 먼저 할게. 동물들의 배가 꽉 찰 때 동물들은 먹는 거를 멈춘다는 거야, 그치? but 갈게. 하지만 인간들은 결코 언제 멈춰야 될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야, 일단, 그치 얘들아? 해석은 됐지? 자, 4번으로 갈게. 문법 설명은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4번 또 첫 번째 콤마에서 끊자. take 뒤에 콤마.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접속사 when이 영향을 주는 거고. 자, 이제 앞쪽으로 가다 보면은 as much as라고 나오지, 그치? 그냥 뭐뭐만큼. 뭐뭐만큼. as much as가 사전상의 단어로 나와. 그냥 뭐뭐만큼. 그리고 as 오른쪽에 there 그 valleys can take에서 우리 그 배 까놓고 춤추는 거 무슨 댄스라고 해? 밸리 댄스 있지, 그치? 그 밸리가 배란 뜻이지. 그게 복수명사 나온 것 뿐이야, 밸리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LLY로 끝나는 거지, 배지 배. 자, 컴마 뒤에 어렵지 않아도 feel은 2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나온 거지, MT라고. 아마 단톡방에 동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맨 그때 urge는 명사로서 충동이라고 써주면 된다. 충동. 이것도 동의어가 있을 거야. 충동.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다 묶어주면 돼. for부터 그 gratification 묶어서 urge 꾸며주면은 무슨, 그러니까 뭐를 위한 충동인데, further이란 단어가 추가적인이라는 형용사다. 그 far의 비교급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돼, 여기서는. further이란 단어가 추가적인. 그래서 아마 뭐 단톡방에 뭐 additional 이런 걸 썼을 거야, 내가 아마도. 그리고 gratification은 satisfaction, 만족이지, 만족. 우리 만족하다, 그 satisfy 알지? gratify, 이게 같은 뜻이거든? 그래서 명사니까 만족. 단톡방에 동의어 또 몇 개 있을 거다. 자, 이제 해석은 앞에부터 해볼게. 하고 질문할게. 그들이, as 뒤에 뭐만큼, 그들의 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먹을 때, 먹었을 때, 컴마, 그들이 여전히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지, 그치? 텅 빔을 느낀다는 게. 컴마 뒤에 그들은 여전히 무슨 충동을 느낀대, 두 번째 줄. 추가적인 만족감을 위한 충동을 느낀다는 거는 더 많이 먹고 싶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자, 여기서 데이는 누구야, 당연히? Animals야, Humans야? Humans지, 그치? 문맥을 보면은.
그러니까 동물은 배가 차면 이제 그만 먹어. 근데 사람은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많이 먹어도 배고픔을 느낀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유는 하나야. 신경이 아직 그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만 먹어라 이렇게 전달 못한 거겠지,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나와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자, 이제 5번에도 due to가 나오고 7번에도 due to가 나오지, 그치 얘들아? 잡았어 먼저 얘들아.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그러니까 7번 봐봐. 5번 6번을 묶어. 일단 구조를 먼저 볼게. 5번 6번 묶고 7번 8번 묶어. 그럼 7번 순서별 누가 되는 거야 단서? 얼쏘. 그러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5번 다음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일단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5번에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6번이 이제 그 뒤따라 오는 거고, 7번에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7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 8번에 뒤따라 오는 거. 그러니까 6번에도 대열펄이고 8번에도 대열펄이 똑같네 구조가 일단은. 이따 볼게 그거는. 자, 5번은 순서별 단서 누구야 맨 앞에? 디스지 당연히. 일단은 이따가 내용 잡겠지만 디스는 앞문장을 받는 거니까 순서별 단서라는 걸 체크가 들어가는 게 좋겠고, 디스 오로지 그 large 뒤에 ly가 붙으면은 주로라고 해석하면 된다. 주로 뭐 크게 이런 개념이 아니야. 자, anxiety 뒤에 이제 컴마는 어떻게 보냐면 이라 지금 due to anxiety잖아. 그 뒤에 누구 나왔어? to가 나왔지. due to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그냥. 이해되겠어? 그 컴마 뒤에도 due to the knowledge 이렇게 가져가야 돼. 이때 knowledge는 인식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단톡방의 동의어 또 지식이라고 쓰면 안 된다. 사전상의 인식이란 뜻이 있어 실제로 또. 자, 대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knowledge를 꾸며줘야 되겠네, 그치? 일단 명사 뒤에 되시니까. 자,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건 빨리 봐봐. 해석 못해도 볼 줄 알아야 돼, 그치? 어부터 food까지가 주어겠고 is가 동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보호라고 하잖아, 그치? 누구 때문에 보라고 한 거야? 대신 동격에 대해. 왜 관계부사가 아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는? 앞에 있는 명사가 뭐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동격이라고 하는 것뿐인데 구분 못하더라도 위치가 될 수 없다만 알면 되는 거야.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됐어. 자, 해석을 할게. 5번 디스 앞문장 끌고 오자. 앞문장 뭔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걱정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자, 근데 걱정 때문이라는 게 뭐 때문이래? 과로. 끊임없는 음식 공급 마저 얘들아 주어. 컨스턴트가 끊임없는이니까. 서플라이는 공급이란 명사고 끊임없는 음식 공급이 uncertain, 불확실한 맞지 얘들아? 불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거야. 해석은 됐어? 니네 공감해 안 해? 공감을 못하지. 왜? 우리는 지금 음식이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진짜 잘 들어와서 이해는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있지 얘들아? 이거 어디서부터 영향받은 거야? 엄마의, 그러니까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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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완전 옛날 조상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 그럼 옛날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었다고 실제로. 지금 어디선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음식이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지금 못 먹으면 내일 굶어 죽을, 내일은 아니겠지만 그치? 다음에 음식이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미친 듯이 먹는 거라는 거지.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는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5번 봐봐.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니까 먹으면서 가능한 한 많이 먹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치? 일단 해석은 되지. while 앞에서 한번 끊어놓고 맨 끝에는 먹다 할 때 it이 생략돼 있는 거다. They can eat. 됐어. 그럼 6번은 또 therefore 때문에 순서별 되는 거지. 아, 5번에서 너무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5번은 원인이고 6번은 결과가 되는 거지. 아, 걱정을 하기 때문에 6번 그래서 걱정 안 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구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되게 미련한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시대적인 배경이. 자, 7번 갈게. 아까 말했듯이 얼소는 먼저 좀 챙겨놔라. 순서별 단서니까. 그리고 5번처럼 똑같이 묶자. knowledge 뒤에. 대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knowledge 꾸며주는 건데, 5번이랑 다른 거는 7번은 지금 괄호 묶은 거에서 또 괄호 하나 묶어놔도 되지, 컴마 컴마.
컴마 컴마 묶어봐. in부터 world까지. 그럼 얘 빼고 분석해봐. pleasure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uncertain이 보어. 똑같은 동격에 대해서는 나왔다는 거야. 그치? 컴마 컴마 빼니까. 위치가 안 된다는 거고. 자, insecure 무슨 뜻이야? 당연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secure이 안정한, 뭐 안전도 되지만, 그래서 insecure는 불안정한, pleasure는 기쁨이고. 자, 과로만 해석하면 돼. 두 번째 이유가 뭐야? 불안정한 세상에서 기쁨이 불확실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니네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이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하면 조금은 이제 억지지만, 되게 힘들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실제로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걸 떠올려봐. 엄청 행복하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평소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그 행복함을 계속 즐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난 배부르면 행복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그 배부르기 전까지가 계속 먹는 걸 말하는 거야, 문맥상은. 이해되겠지, 그치 얘들아? 됐어. 이게 두 번째 이유인 거야. 자, 8번. 또 순서별 단선 대열폴이지만 6번의 내용과 8번의 내용을 비교해가지고 5번 뒤에 대열폴인지 7번 뒤에 대열폴인지는 당연히 잡아가야 되는 거겠지, 그치? 자, 8번 일단 갈게. 그래도 이미디어트가 뒤에 명사 꾸며주기 때문에 ly 붙으면 안 된다. 즉각적인 기쁨. 근데 of eating이니까 그 먹을 때 즉각적인 기쁨. 우리 먹으면서 엄청 행복한 거 알지, 그치? 그리고 must 뒤에 수동태 좀 잡아주고 얘들아. exploit이란 단어 혹시 동의어로 나왔었을 텐데 사용하다 뜻이다. 이용하다, 사용, 그러니까 use 뜻이라고. 아마 이걸 지금 내가 안정을 보니까 우리 그 이전에 나온 적이 있었을 거야 아마. ed를 빼는 게 동사 원형이야 당연히, 그치? 자, exploited 뒤에서 끊어놔. to the full은 충분히라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해석하면 된다. to the full 자체를 충분히. 직역하면은 뭐 꽉 찰 때까지 뭐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충분히라고 읽고, 컴마에서 끊으면은 어서 끊는 개념이 되는 거지. 접속사 even도 앞에서 끊는 게 되는 거지, 그치?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할 거야. 두 번째 줄은 이제 단어 뜻만 말할 거고, 그러니까 단어 뜻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할 거야. violence는 폭력이라고 외운 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violence 폭력. 마지막에 있는 digestion은 ion 빼면은 소화하다라는 동사지. ION이 붙으면 소화라는 명사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ION 빼고 소화하다라고 정리하는 게 좋지, 그래도. 자, 해석하고 질문을 두 개 던질게. 해석한다. 그러므로 앞문장 끌고 와야 돼. 불안정한 세상에서 기쁨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즉각적인 즐거움이, 기쁨이 충분히 사용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불행하니까 먹을 때라도 충분히 즐기고 싶었다는 거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소화에 폭력을 할지라도. 일부러 직역한 거야. 자, 두 가지 물어볼게. even though 뒤에 is이 누군지 잡아야 되고, even though 뒤에 내용을 의역하는 거야. 자, 두 가지를 해봐. even though 뒤에 is이 앞문장에 누군지, 그 even though 뒤에 내용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의역을 할 건지. 둘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진짜 충분히 할 만한 정도야. 그것이 소화에 폭력을 가한다는 거지, 그치? 일단 그럼 그것은 뭔데? 앞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부터 이딩까지라고 봐도 되겠지. 맞아. 그 먹는 즉각적인 기쁨이 이제 소화에 폭력을 가할지라도, 아니면 앞문장을 받는다고 해도 뭐 문제될 건 없다.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 줄 소화에 폭력을 가한다는 게 되게 쉬운 거야. 무슨 뜻이야? 문맥상 무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소화에 폭력을 가하는데,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개념이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본에는 그것이 무리가 될지라도 이렇게 의역이 돼 있어, 실제로. 됐어. 그러니까 소화에 폭력을 가한다는 게 이렇게 의역이 됐구나.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리가 되다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좀 생각은 했었겠지, 그치? 됐지 얘들아? 그럼 제목을 봐봐 얘들아. 다시 보면은 인간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로 나온 글이야? 두 가지로 나온 글이라고.
첫 번째 이유가 5번, 두 번째 이유가 7번.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지. 동물의 특징은 중요했던 게 아니고 인간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물이라는 비교 대상을 끌고 오는 것뿐이지. 그치 얘들아? 됐어. 영작은 6번이랑 8번을 갈게 얘들아. 6번이랕 8번. 그러니까 솔직히 6번은 안 가도 되는 건데 우리 학교가 막 좀 짧은 문장이지만 영작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구문이 뭐 as possible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는 거고. 됐어. 8번은 그 2분도 뒤에는 당연히 영작할 줄 알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이제 설명할 거 위해서 몇 개 가면은 1번 봐봐. 자, 1번. When, we, compare를 두 단어로. When comparing 맞지 얘들아? 분사구문. 그리고 when comparing 이라고 쓴 다음에 누구 괄호 쳐놔야 돼? when에다가 괄호를 쳐놔야지. 그치 얘들아? 지금 맨 위에 하고 있는 거야 수빈아. 그리고 영상은 다 드러나야 돼 복습할 때는. 자, when we compare는 when comparing 혹은 그냥 comparing. 조건은 뭔데? 끊어 읽은 거 뒤에 주어랑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건인 거다. 그래도 그치 얘들아? 무조건 하면 안 돼 또. 됐지? 1번에서는 그 정도 가면 될 것 같고 2번은 아까 설명한 대로고. 자, 3번 어렵지 않아도 stop 그 딱 3번 가운데다. stop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모르면 쓰고 알면은 상기시키면 된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뜻이야. 그치? stop to 부정사는. 근데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뜻이야. 결론은 바꿔서 못 쓴다는 거지. 그치? 근데 뜻은 알고 이제 못 써야 되는 거니까. 됐어. 거긴 일부 말로 한 거고. 자, 이제 3번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잠깐만 쓸게. 니는 아직 안 써도 돼. 맨 마지막에 when to stop이 나왔어 일단. 그치 얘들아? 자, 일단 문법은 뭐지 얘들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하는 게 문법인 건 맞지. 그치? 근데 첫 번째 줄에서 우리 1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when 뒤에 누가 나올 수 있었지? 첫 번째 줄 1번에서 첫 번째 줄 1번은 when comparing 이렇게도 됐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지 내 말은. 아니 언제 to 부정사고 언제 ing인 걸 좀 구분하는 방법이 좀 더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나왔잖아. 의문사야. 의문사. 이때는 접속사야 얘들아. 근데 언제 의문사고 언제 접속사인지가 또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럼 의문사 외에는 언제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접속사 외에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할 수는 있는 거야 실제로. 되게 유치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 만약에 when 뒤에 stopping이 나오면은 접속사 뒤에 ing 나올 수 있는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니까 니네 지식이 이걸 착각시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착각시킨다니까. 그 50분 동안 그 긴장되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것 뿐이야. 나올 가능성도 적지만. 그니까 그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 해야지만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니까. 니네 학교도 영어 시험 어렵잖아 실제로. 그치? 쉽지 않아 절대 상위고도 이제 진짜. 그래서 3번은 그렇게 두 개 설명해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볼게. 3번 문장은 순서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2번이랑 조금 이제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하면은 2번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3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2번 동물은 배로 먹고 인간은 뇌로 먹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3번이잖아. 배로 먹으니까 꽉 차면 안 먹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 식으로도 순서가 잡힐 수는 있는 거지. 그치? 똑같은 구조로 2번도 순서가 1번 마지막에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 2번에 차이점이 나왔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문맥은 치고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3번까지 됐고. 자, 4번은 분사구문이 안 된다. 시제가 달라 얘들아. 그치? 하나는 현재 완료고 왼쪽 쭉 가면은 컴마 뒤는 현재고 시제가 다를 때는 그렇게 문제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컴마 있잖아 얘들아. 그냥 들어도 된다. 4번의 두 번째 컴마, 그 MTD의 컴마. 여기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원래 문법적으로 안 되거든. 컴마 뒤에 뭐 ing가 나오는데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컴마는 end 기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end, day, stil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안 나와. 이상한데? 아, end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정도. 됐지. 4번은 그 정도 가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설명했고, 6번은 그냥 들어, 이것도. As possible 있지, 얘들아. As possible 나오면은 뒤에 그 얘를 주어 can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니까 지금 주어가 누군데? 6번에 데이지. 그러니까 as they can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주어가 I면은 I can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조금 더 이런 설명이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6번에서 they can을 가지고 영작을 하라고 하면은 they can이 두 번 나와. 그럼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야, 또 자기도 모르게, 그치? 그래서 한번 그냥 공부 정도만 해줘보고. 자, 7번도 아까 설명 다 했고, 그 다음에 8번은 들으면 된다. 첫 번 줄 맨 끝에 2분도의 동열 내가 말할 테니까 그냥 들으면 돼, 그치, 얘들아? 우리 했었지, 이거? 2분 if랑 똑같고, although랑 똑같고, do랑 똑같고. 자, 헷갈리는 단어 누구였었지? as do랑 as if였던 거 기억나지? 걔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었고. 자, 마지막 문법은 누구랑 구분하는 거지? despite랑 in spite of는 뜻은 같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못 나와. 전치사니까.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단톡방이 없는 거니까 이것만 좀 필기하고 이제 끝내자, 여기 질문은. 자, 단어를 먼저 써줘. crave for이랑 같이 거기다 써줘.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 쓰면 되냐면은 그냥 맨 아래다가 써놔도 되더라. crave for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 동의어거든. 조금 많긴 많은데 좀 써봐 일단은. long for이랑 같이 써야 돼. 나중에 정리하면 안 돼. 또 기다렸다가. 그리고 for이 나오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for이 나오면서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는 수거 개념처럼 be anxious 투부정사랑 아마 be 이걸 투부정사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고, 마지막은 이제 그냥 단어 하나로 aspire이란 단어. 여기까지 써주면 돼. 그러면은 아, thirst를 안 썼구나. 미안. 뜻은 나 아직 말 안 했어지라. 그냥 맨 아래 공간 많으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써놓으면 돼. 그냥 단어장 정리할 때 꼭 해달라는 거야. 모르는 거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어, 여기는 to 뒤에 동사 원형. 갈망하다 뜻이지, 얘들아? 어떤 거? 이거? 이거 헝, 그러니까 그 배고프다 할 때 그 헝그레 때 헝 뒤에 ER부터 헝 거야, 헝거. hunger for이야. 또 안 보이는 거 있어? 다 됐어. 이거는 아까 나던 거 걱정하는 거 그거에 이제 그 형용사로서 그 anxious 알지, 그치? 근데 뒤에 투부정사 보면 걱정하다가 아니야, 얘들아. 갈망하다 뜻이다. 다 갈망하다. 그러니까 thirst 이제 막 목마른 거잖아, 그치? 갈증나는 게 갈망하는 거. be 이걸 투부정사는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지, 그치? 한백고에서는 crave란 단어를 수업지문에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보기에 나온 적이 있었어, 얘들아. 지금 고3이 1학년 때인가? 근데 그거 나온 보기가 정답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단어는 꼭 외워놔. 모르는 건 꼭 챙겨줘. 갈망하다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 음식을 갈망하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영작은 아까 말했지? 6번, 8번. 자, 넘기면 돼, 얘들아.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더 늦게 끝나겠지만, 오늘도 늦게는 안 끝나,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됐지, 얘들아? 그 다음 이제 그 제목 봐봐. 제목을 본 다음에 그 구조가 보이는 게 있는지 봐봐.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 구조 이번에 나왔어요. effect of A on B 이런 거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effect of A on B가 그대로 나왔지. 이거 어떻게 해서 가는 거였지, 얘들아? A가 B에다가 영향 주는 거. 아, A가 B에 영향 주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effect가 복수인지 앞에 더가 붙는지 그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구조를 보라는 거야. 그 여기 자리에는 이거의 동의어가 많이 나와. impact, influence 막 이런 애들이 있지. 그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냐면은 disclosure라는 단어가 아래 별표 치고 나와, 얘들아. 그럼 해석을 해봐. 제목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 아, 문화가
자기 정보를 공개하는 데 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조금 막연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나라 문화의 어떤 문화 사람들은 자기의 정보를 잘 드러낸다는 거야. 나 어느 학교 나왔고 나 뭐 점수 보통 몇 점 남아 이런 거. 근데 어떤 문화는 막 숨기는 거. 그게 그냥 문화로 나와.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제목 좀 이해 가지? 자, 1번 괄호 묶고 주어 동사만 잡아보자. 괄호 묶고 주어 동사. 조금 멀어서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About부터 appropriate까지 묶여가지고 ideas 꾸며준 거 맞지 얘들아? 전체 다 묶은 거지. 그래서 ideas가 주어고 그래도 괄호 대 very가 동사니까 수일치도 가져가야 돼. very가 여기서는 다르다라고 쓰면 된다. 다르다. 뭐 변하다라고 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 뜻도 있고 다르다라고 써주면 돼. 단톡방 동요가 한두 개 있을 거야. 어몽 앞에서 끊어도 되고. 자, 괄호 부분 가볼게 얘들아. 머치는 디스클로저를 꾸며주는 거다. 얼마나 많은 정보 공개. 됐지? 자, 해석할게. 괄호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 공개가,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거지, 그치? 문화 사이에 다르다는 거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2번 보니까 누가 나와야 되나? 미국이라고 하니까, 아, 여기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면서 1번이 글의 핵심이었구나가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 문화마다 다르다는 게 문화가 영향을 준다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실제로. 아, 주제가 나온 거네, 1번은. 그치, 결국에는. 자, 2번으로 내려가도 되겠지? 자, 본부터 스테이지까지 묶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도우즈 꾸며주면서 도우즈가 주어고 텐드 투부정사가 동사로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일단. 자, 컴마에서 끈자 가운데. 그리고 또 컴마 뒤에 ing는 체크만 해놓자. show 뒤에 ing 자리 확인 때문에. 됐어, show 뒤에 ing 체크했어. 자, show 오른쪽 willingness는 의지라고 외우자고 했었지, 항상. 의지. 사전에 의지라고 안 나오니까 의지라고 외워, 대신 얘들아. 사전에 되게 어색하게 나온다. 자, 2부터 information 먼저 묶자. 첫 번째 맨 끝에 2부터 그 다음 주 information 묶어서 willingness 꾸며주고 하나만 더 묶자. 두 번째 줄 about themselves를 묶어서 information 꾸며주면 돼. 전체 다 묶었지 이번에는. 자, 괄호 두 개를 빼면은 더 잘 보여. 우리 중학교 때 3사 형식 전환시키는 거 했던 거 기억은 나지? show는 전체 다 누구 써야 돼? 2를 쓴다고. 그게 2가 두 번째 나온 거야. 이해 되겠지 얘들아? 누구는 show는 2를 쓰고 make는 4를 쓰고 ask는 5를 쓰고 막 배웠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온 2고 stranger는 낯선 사람 맞지 얘들아? 당연히 s가 빼줘야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disclose는 무슨 뜻이야? reveal이랑 동의였던 거 기억 아 오늘 나왔다. 드러내다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말 드러내다. 우리말로 드러내다라고 쓰고 오늘 단톡방에 동의어랑 관여가 있어. 그래서 드러내다라고 써야 돼. 드러내다. 우리말 모르면 써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themselves는 them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일단 체크 먼저 해놔. selves에다가 해석하면서 나오거든 무조건. 자, 이제 맨 앞에 괄호부터 해석을 할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경향이 있대? 직역을 해봐. 높은 자기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대. 직역하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자기 정보를 잘 노출시키는구나. 이것만 가져가면 돼. 컴마디어 심지어 뭐를 보여준대? 어떤 의지? 마지막 줄 맨 끝에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겠다는 의지도 있다는 거야. 그럼 themselves가 them이 되면 안 되는 거 맞지? 남의 정보를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나 자기 정보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되게 정보 공개의 그게 범위가 넓은 거지. 낯선 사람한테까지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은 되게 말 막 자연스럽게 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약간 그런 성향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자, 2번 가운데 정도에 이제 오른쪽에 end가 나오니까 end를 먼저 세모 칠게. 그래도 되더라. 가운데 오른쪽에 end 하나 나오지? 그럼 동사 두 개 병렬을 잡아봐. 오른쪽에 비동사 are이지? 왼쪽에 누구야? seem이다, seem. 돼 있어. 자, 봐봐. 내가 왜 시켰냐면은 누군가는 end 바로 왼쪽에 meet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meet이 동그라면 R은 B가 돼야 돼. to 뒤에 동사원형이야, meet은 지금 얘들아. 현재형이 아니야. 이해 되겠지? 그것도 한번 봐보라고 한 거야.
자, 첫 번째 동그라미 간다. seem. seem은 몇 형식 동사야 되나? 2형식이야. 그래서 is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나온 거고,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particularly는 부사가 되는 것 뿐이라고. 또 짧게 보고 particularly 뒤에 ly 붙으면 안 된다. 또 착각하면 안 된다. seem 때문에 is가 나온 거야, 이미. 그 to, meet은 묶어야지. 형용사 꾸며주는 to 부정사 있지? 만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자, and 오른쪽에 누구 나왔니, 구문? 붙어 있으니까 안 보이면 진짜 큰일 나지. 비구 대신 나왔잖아. 뭐뭐를 잘하다. 비구 대. 내가 오늘 여기까지인가 파이널 테스트를 만들었어, 얘들아. 이제 니도 한 몇쯤은 안 남았거든. 그래서 비구 대짜리도 당연히 구슬 안 쓰고 다른 애 써가지고 문제를 냈다고, 실제로,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문장 맨 앞으로 가자. this, 뭐야? 앞 문장을 봤기 때문에 순서별 단서라는 게 잡히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봐봐. 아직은 안 써도 돼. This may explain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블라블라블라가 나오는 거야. 얘라, 얘 안 나오고 얼마든지 아마도라는 걸 표시할 수 있어. 뭐 perhaps 써도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니네가 얘를 누구로 바꿔서 문제 될 거야? 힌트는 이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니까 this is because냐 this is why냐 문제도 되는 거라고 해라, 실제로.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 여기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원인이 나오면 because, 결과가 나오면 why였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may랑 explain이 문제로 다뤄지겠니? 안 다뤄지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this is why랑 this is because는 문제로 다뤄지는 파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이게 because가 아니고 why가 나왔구나, 그치? 자, 그러면은 why 뒤를 해석해봐, 일단. 그래서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파악해보라는 문맥으로 해석을 시키는 거야. 해석해봐, why 뒤에. 미국인들은 뭐다 하면서. 미국인들은 특별히 만나기가 더 쉽고 칵테일 파티에서 대화를 잘한다는 거야. 자, 3번의 this가 앞문장이지. 앞문장 뭐라고 했지, 미국인들? 낯선 사람한테도 정보 공개를 잘할 것 같다며. 원인, 그래서 칵테일 파티 가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도 대화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 맞네. 그러니까 Y 뒤의 결과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해는 되지, 그치, 얘들아? 막말로 this부터 Y까지 그냥 연결어 하나로 does 같은 거 써도 되는 거, 그러므로 이런 거 있지. 뭐 as a result 이런 거. 그러니까 결과의 시리즈로만 공부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지, 3번 얘들아? 그럼 2번, 3번 묶어. 미국인들 내용이야. 뭐 미국이라고만 써놔도 돼. 2번, 3번 묶어. 미국. 자, 그러니까 4번에 누가 나와? 당연히 역접이 나오면서 미국의 반대가 일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가 나오는 개념이지, 그치? 동양 사람들. 그래서 4번은 on the other hand 때문에 순서별 단서라는 거 체크해주고, 반면이란 뜻이란 거 많이 알겠지만, 그치? 자, 4번 콤마 끊고, 자, 콤마 오른쪽 about 앞에서 한 번 더 끊자, 일단. 왜냐면 about까지 해석시키려고 끊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 about까지 해석해봐. Japanese부터 disclosing까지. 핵심은 little이야. 뭐 disclosed 뒤에 ing가 왜 붙냐, 문제 안 나와. 일본인들은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면 되겠지, 그치? little이 부정어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little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주고. 그러니까 much가 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치? 알지? 부정어인 거. 자, about 뒤 아까랑 똑같아. 당연히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themselves 주고, 아까 전에는 to strangers 썼지. 지금 그냥 to others 쓴 것뿐이야. 근데 이제 others는 아까 2번 마지막에 있는 strangers랑 문맥은 비슷하게 봐도 될 것 같아, 그치? 자, others 뒤에서 끊어주고, 얘들아, except의 동의어를 내가 여러 개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쓰면 된다, 그치? 동의어 중에서 어려운 것들이 거의 다 어려운 것들이야, 얘들아. 그래서 꼭 챙겨놓고, except 뒤에 to가 나온 게 이상해야 되는데, 왼쪽 봐봐. to others에 to 있지? 여기랑 연결시켜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xcept 뒤에 to가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를 안 다뤄져. 나왔을 때 그냥 해석을 자연스럽게 친다는 개념으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는 거지. 됐지? 그리고 첫 번째 줄 맨 끝에는 또 누가 중요하겠니? few가 중요하겠지, little처럼. 자, 나온 김에 딱 가져가면 되겠다. little 뒤에는 무슨 명사 나와야 돼? 단수 명사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disclosing 같은 게 나온 거야. 근데 few 뒤에는 무슨 명사밖에 못 나와? 복수 명사밖에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people이 나와 있잖아. 뜻은 똑같다.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little과 few는 뜻은 똑같아.
문법적으로 바꿔서 못 쓰는 거다 얘들아. 바꿨으면 안 돼 당연히. 됐어 여기까지 설명해드라. 여기저기도 내가 막 아마 영작하게끔 막 파이널 테스트 냈을 거야 어떤 식으로든. 자, 두 번 줄 묶어야지. 어디? people 뒤에 다 묶어야지. with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people 끊어주면 되는데 뭐가 어색해라 좀? 뭐 어색하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조금 어색은 한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이제 뒤에는 다는 안 쓸게 얘들아. they are close만 쓸게. very는 빼고. 자, 보통 어떻게 나오지 얘들아 얘는? 보통 뒤에 전체로 끝나지 그치? 근데 뒤에 있는 전치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문법을 들어본 적은 있지 최소한 그치 얘들아? 그럼 각각 가져가면 돼. 자, 먼저 얘부터 가져갈게.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맞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오면은 whom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with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with가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 여기에 누구 오면 안 돼? 전치사 뒤에 대선 못 온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선 못 와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어봐. 아마 선생님 말이 맞을 건데, 얘들아 우리 whom은 누구랑 동일하게 보지? who도 써도 된다고 막 배우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전치사 뒤에는 who를 못 쓴다고 알고 있거든 선생님은. 목적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설명 없이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해놓고 학교에서 설명 안 하시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됐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이제 필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괄호에서 누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close가 낯선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거 가깝다는 거니까 그치 얘들아? 친밀하다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써놓자. 이 단어의 뜻이 뭐지? 친한이란 뜻이지 얘들아. intimate이란 단어. 그리고 뭐 이제 친숙한 할 때도 뭐 이런 단어도 나와도 되는 거지 close 자리에 그치 얘들아. 친숙한 그 뜻이니까 familiar 같은 거. 어쨌든 close가 의미하는 건 뭔지 알겠지. 그 거리상의 가까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치. 가까운 데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intimate은 친한이란 뜻. familiar도 친한이라고 써도 되고 뭐 친밀한이라고 써도 되고 뭐 익숙한이라고 써도 되고 그치. 단톡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이제 해석은 또 쉬우니까 빨리 해볼게. 4번. 자, 반면에는 2번, 3번 끌고 와야지. 미국인들은 너무 이렇지만 반면에 일본인들은 무슨 경향이 있대? 가운데 about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자, 근데 누구를 제외하고 괄호 두 번째 줄 그들이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few인가 few people인가 봐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제외하고는 자기 정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한두 명 그냥 가족 몇 명 얘네한테만 자기 정보를 드러내면서 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 그치 얘들아? 완전 최측근한테만 자기 정보 진짜 친한 친구한테도 자기 뭔가를 드러내지 않는 것들도 많잖아 솔직히 그치? 어쨌든간 자 4번 순서별 아까 잡았지. 1번이라고 써놔도 되는데 얘라 5번 봐봐. 콤마 끊고 in general은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야 그치? in general 일반적이야 generally 이거야 일반적으로. 자, 아시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reach out to가 수거가 있대. 그냥 써놓고 외워. 누구누구에게 관심을 보이다 뜻이래. reach out to가 누구누구에게 관심을 보이다. 됐어.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됐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당연한 거지. 아시아 사람이니까. 자, 6번 가자. however 먼저 묶어놓고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가운데 컴마에서 끊자. since 앞에 컴마. since 전까지만 읽은 다음에 왜 however인지 논리만 잡아봐. since 전까지만 읽으면 돼.
하지만 데이는 아시아 사람들이다, 그치? 제페니즈라고 쓰면 안 돼. 앞에 5번에 있는 복수명사를 받는 거니까.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서로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럼 5번에서는 관심을 안 보여주는 거고 6번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however는 맞지 일단? 그럼 each other은 누구로 봐야 돼? 서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친한 사람끼리 이걸 말하는 거겠네, 당연히, 그치? 당연한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얘들아, 거기다가도 이거 단어 하나만 써줘. 그냥 여기다 쓰고 지울게. acquaintance.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Q, 그치, A가 빠졌다. A, N, E. 여기 지인이란 뜻이거든, 얘들아. 철자가 조금 많이 어렵지. Q, I, A, N이다. acquaintance가 지인이란 뜻이야. 아는 사람. 일단 써놓고 외워놓고 얘들아. acquaintance. 잠깐만. 미안. 여기 뒤에 acquaintance. 우리말로 지인이란 뜻이야. 철자가 계속 헷갈리네. 잠깐만. Q-U-A-I-N. Q-U-A-I-N. 맞다, 저거는. acquaintance고 지인이라고 쓰면 되고, 우리말로 지인. 일단 외워놓고 개념은 또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얘들아, 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친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얘들아. 썼어, 얘들아. A-C-Q-U-I-A-N. 그 T-A-N-C-E. acquaintance. 한 번만 정확하게 써놓으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얘들아. 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는 사이를 말하는 거고 그 친한 사이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금 우선순위 같은 건 잡아야 돼, 저런 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완전 친한 사람들한테만 지금 자기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또 때에 따라서는 지인이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기에서 우선순위 잡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혹시 저 단어가 나오면은 알고는 가야지, 그래도. 자, 컴마 뒤에 이제 갈게. 6번. since는 because 뜻이고, 자, view A as B라고 내가 단톡방에도 아마 써놨을 거야. view A as B. A를 B로 보다야, 그냥. 자, 들으면 돼. 그러니까 들으면서 일단 바로 써도 돼. 이 시리즈는 5형식 구조거든. 됐어. 그래서 A가 목적어고 B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자, B 자리에 누구 왔어? 이센셜 온 거 보여, 얘들아? 뭐 보라는 거야? 부사 못 온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as 뒤에 형용사 오는 게. 근데 5형식이라고 이해하면 좀 알겠지, 그래도. 그래서 이센셜은 부사 자리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센셜 뒤에 2를 보면 알겠지만 전치사 2야.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응용 문제를 낸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뒤에 쓰지는 마, 얘들아. 쓰면 외워서 풀게 되는 거니까. 이센셜도 내가 단어를 바꿔놨어, 동의어로. 2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건 쓰면 안 된다, 대신, 얘들아. 그러니까 전치사 2라는 것만 써놓으면 되는 거야. 나중에 풀게 돼 있으니까. keep it up. 여기 뒤에가 이렇게 돼도 여기 뒤에랑 똑같은 문맥이라고 한번 봐봐. 2 뒤에 봐봐. 관계 향상에 필수적이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래. 똑같은 문맥 맞지? 뭐 말하는 거야? 여기 ing 같은 거 챙겨야 된다고, 얘들아. 이거 전치사 2라는 게 이미 나온 거라니까 학교도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가 냈다고, 실제로, 얘들아. 여기 영장 문제에서 그 뒤에 저거 누구야? 그치, 거의 2 뒤에를, 그러니까 보기에 뭐 keep good relationship 이런 걸 보기를 줘가지고 영작하게 냈어. 그럼 니네가 keep을 쓸 때 또 여기다 ing 붙여야 되고 여기 뒤에 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final test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써놓으면 안 된다. 외우게 되니까. 알겠지? 자, 해석하자 이제. 하지만 앞문장 끌고 오면 돼. 아시아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진 않지만 그들은 서로한테, 친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관심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그들이 A를 B라고 보니까 조화를 어디에 필수적이라고 본대? 관계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조화라고 하는 건 뭔데? 하모니가.
내가 얘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얘도 나한테 알려줘야지만 잘 섞이면서 지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게 관계 향상시킬 때 필수적이라 여기니까 여기 센스는 인과관계 가지고 막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6번 돼 있어 얘들아. 돼 있어. 자, 7번 가볼게. 또 7번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분석 먼저 하면서 공부했던 걸 떠올려봐. 이번 내신 때는 안 나온 거거든 실제로.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거야 무조건. 저번 내신인지 정규 수업인지 정규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괄호 묶고 뭐 끊어읽기고 모든 걸 다 하면서 해석 한번 해봐. 해석이 안 되면 구조 분석이라도 해야 된다 꼭 얘들아. 그러니까 끊어 있는 거는 앞쪽에 어디서 항상 끊어 있는 게 있고, 괄호는 똑같은 특징으로 두 개를 묶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을 묶을 건데 묶는 이유가 똑같다는 거야. 누구 뒤에 누구 오는 그 이유가. 이제 힌트는 다 줬어 그래도. 자, 끊어 있는 건 맨 앞에 투 앞에서 끊으면 되지.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돼 있어. 자, 첫 번째 괄호 어디 묶어? 도우즈 뒤에. 데이부터 아웃사이더스까지 묶은 다음에 도우즈를 꾸며준 거면 되고, 그럼 이제 오른쪽 쭉 가면은 어디 묶는 거야 얘들아? 인포메이션 뒤에 묶는 거 맞지? 데이부터 끝까지 묶어서 인포메이션 꾸며주는 거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와서 묶은 거 똑같네. 그럼 지금 괄호 봐봐. 첫 번째 괄호 누가 없니? 아까 니네 썼으니까 안 써도 상관없지만 뷰 A, as B에서 A가 지금 없잖아, 목적어가. 그치? 그러니까 도우즈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생략된 거다. 사람이니까. 물론 that은 되고 which는 아니야. 그치?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는 봐봐. 두 번째 괄호가 조금 이제 애매한 거거든. 두 번째 괄호의 공식은 원래 이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believe 뒤에 목적어고 to be be. 근데 똑같아. 이거 둘 다 이제 5형식 동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이 believe는 이렇게 to be가 그냥 등장해더라. 나올 때도 있고 막 안 나올 때도 있거든. 이런 것도 정규 소식 한 적이 있었어. 그럼 지금 believe 뒤에 또 누가 없는 거더라? A라는 목적어 없으니까 believe 뒤에 to be가 붙어 있는 거지. believe 뒤에 원래 to 부정사 못 온다 얘들아. 얘가 지금 원래 끼어 있었던 게 지금 생략된 것 뿐이야. 그럼 information 뒤에 생략된 말은 which지, which. 물론 that도 되고. 됐어. 자, 마지막에 unfavorable은 불리한이라고 써야 된다, 불리한. un이 빠지면 유리한이고. 불리한이라고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나왔니, 얘들아? 누구 나왔어, 이제 결정적인 거? 얘 보였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단톡방 우리 이거 내신 때마다 나오지 않았었나 아마? 그래서 단톡방에 또 한 이 프리벤트 자리에 나오는 거 진짜 한 열댓 개 있었지 그치 얘들아? 다시 다 써놨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단어가 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만 뽑아가도 되지만 또 한백고에서 누가 걸렸는데 내가 모르는데도 단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쓴 사람이 걸렸어 얘들아. 그게 그냥 의도치 않게 걸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건 제발 써 이렇게 부탁이니까 웬만하면. 자, 해석 어떻게 쓰는 거였지? A가 V-I-N-G 못하게 하다라고 정리를 하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치 얘들아? A를 뭐 ING로부터 예방하다 막다 이러면 진짜 안 돼. A가 ING 못하게 하다 해석해주고 이거 단어장에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동역 하나 있잖아. 그럼 귀찮아도 prevent A from ING, A가 VING 못하게 하다. 또 떨어뜨려가지고 hinder A from ING, A가 VING 못하게 하다. 이렇게 좀 정리는 해야 된다. 그치? 알겠어. 한 열 몇 개 있을 거야, 진짜로. 됐지? 그러면 이제 해석은 해봐. 이제 해석 못하면 큰일 나지, 얘들아. 다 했으니까. 천천히라도 해봐. 7번. 첫 시간 두 질문이 더 길어 설명이 아마 두 번째 시간이 더 짧을 거야 아마.
아웃사이더는 스트레인저스 개념으로 가져가면 돼, 그치 얘들아? 바깥 사람이니까 여기서 낯선 사람, 친하지 않은 개념으로 가져가야지. 자, 맨 앞에부터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워크가 노력하다 뜻이 있단 말이야. 노력을 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로 그들이 외부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맨 마지막 과로 그들이 불리하다고 믿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 내 단점 알면 안 돼, 이걸 말하는 거지. 근데 친한 사람한테는 단점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A가 I인지 못하게 한다. 누구의 특징이야? 아시아 사람들 특징 맞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단점도 뭐 얘기할 수가 있나 보지. 근데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 뿐이야, 그치, 얘들아? 이 글에서만. 또 미국 사람들도 사람마다 다르지, 당연히 원래는. 그럼 제목 보면은 더 이해 가지, 이제? 아, 문화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구나. 자, 영작은 4번이랑 7번 좀 갈게, 얘들아. 4번, 7번. 됐지? 아, 미안. 1번도다, 미안. 1번 주제니까. 1, 4, 7로 갈게. 1, 4, 7. 자, 1번 맨 마지막에 among cultures라고 있잖아. 얘들아, 문화마다라, 이거거든? 이거 culture다. 얘들아, from culture to culture 해도 문화마다가 되는 거다. 이 문화에서 다른 문화. 이것도 문화마다. Among cultures랑 같이 쓰여도 된다는 거야, 바뀌어가지고. From culture to culture라고 써도 문화마다 뜻이 된다는 게 있고. 괄호에 있는 appropriate은 적절한이라고 쓰는 거 맞지? 단톡방에 동의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 거야, 그래도. 그 다음에 2번 가운데 또 이렇게 또 보면 또 이라 아의 단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거든. 근데 하이가 나온 상태에서 LY가 나중에 붙어 나오면 좀 안 보일 수도 있어. 얘들아, 다른 단어다 LY 붙으면, 그치? 대단히란 뜻이야. 품사도 다르지 약간. 여기는 형용사인데 하이가.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말로 그냥 듣고 넘기자. 얘들아, 가운데 I인지 우리 체크했던 거 보여, 컴마 뒤에? 접속사가 없어, 2번 문장에. 그래서 동사는 텐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쇼는 분사 자리, 뒤에 의지라는 명사가 나오니까 ing 분사. 너무 많이 했었으니까 그동안. 요 정도로 그냥 잡고 갈게. 2번 됐고, 3번도 설명 아까 다 했고, 4번도 다 했고, 5번도 됐고, 6번도 아까 설명 다 했지. 그리고 7번은 이제 가볍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봐봐, 이건 안 써도 돼 지금. 얘들아, allow 목적어 뒤에 뭐야? 이거지, 그치? 그래서 동사 목적어 이 시리즈가 훨씬 많거든. 그래서 가운데 from getting 있지, to get이라고 나와가지고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는 거라고, 얘들아, 가볍게 다뤄지면은. 그럼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가 너무도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신경 써주면서 구문을 외워줘야 된다. 그냥 통으로 외우다 보면은, 통으로 외웠을 때는 영작으로 나오면 바로 가. 근데 통으로 외웠는데 그냥 어떤 일부만 나와. 그럼 헷갈릴 수가 있어 또, 얘들아, 진짜로. 그래서 거기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오케이, 쉬자 한번. 고생했어. 수주가 붙잖아, 뭐 멋있다, 그지 같다, 뭐 이런 수주가 붙잖아. 뭐래 친구들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린데? 알겠어. 만족스럽겠네. 자, 16강의 14번 보자, 얘들아. 그 오리진은 기원이란 뜻이지, 그치? 기원. 그리고 미스는 신화. 여기는 이제 신화라고 나오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원 신화. 그러니까 제목은 솔직히 의미 없어, 얘들아. 그냥 어떤 가짜 이야기가 나와, 실제로 그냥. 자, 1번 봐봐. 그 콜드 뒤에 사람 이름이랑 같이, 그러니까 신 이름인가 봐. 그러니까 콜드 어쩌고 묶은 다음에 갓을 꾸며주면 돼. 뭐 모인인가 뭔가 그 신 이름인가 봐. 이렇게 불리우는 신이. 자, 그 다음에 be pp by 수동태. was defeated by. 그니까 이 D를 빼면 defeat이 패배시키다 뜻이야. 그니까 남을 이기는 거, 패배시키는. 근데 패배를 당한 거니까 졌다는 거다, 문맥은 아니라. 졌다는 거. 그 이제 rival 신이 나왔고, 뒤에 또 묶자. cold 어쩌고 묶어서 got을 꾸며주면 돼. 또 신 이름인가 보지, 그치? 그 이제 헷갈리니까 in 앞에서 끊어놓자. 그 신 이름 뒤에 in 앞에서.
테러블은 끔찍한이라고 이제 쓰면 돼. 단톡방에 동요가 있어가지고 이 단어는 어렵지 않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틀 뒤에 up in the star는 하늘 위 별에서라고 해석이 돼 있어. 그냥 하늘 위 별에서 그냥 써놓고 읽으면 편하니까 문제는 안 나오지만. 자, 1번 맨 앞에부터 해석하자. 이렇게 불리우는 신이 두 번째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경쟁하는 어떤 경쟁 라이벌 신한테 졌대, 패배당했대. 어디에서? 하늘이 별에서 끔찍한 전쟁에서. 얘 둘이 싸웠나봐, 그치? 근데 얘가 얘를 이겼나보지. 자, 이제 2번 갈게. 그러니까 fail은 그래도 얘들아, 한 번은 그냥 들어, 얘들아. fail은 누구의 과거형이야? fall의 과거형이잖아. fail 자체가 동사 원형에서 ed가 붙는 단어도 있다. 그러니까 나무를 배다할 때 저기 ed 붙으면 안 돼. 그래도 한번 들어. fall의 과거형이니까 fall out of야. 어디에서부터 떨어지다 뜻이지, 그치? fall out of. so fail은 동사 원형일 때는 나무를 배다 할 때 그 배다라고 나오긴 나와.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다. 자, 이제 끝에 가면 얘를 한번 해석해봐. 해석하면은 to die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문법적으로 해석이 되거든. 어울리게만 해석을 하면은 뭐 태즈메니아는 어떤 지명이겠지, 그치? 자, 모인인가 뭔가 이 신이 별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태즈메니아 아래로 떨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 죽었다. 그래서 결과적 용법의 초보정사라는 걸 네가 배웠거든. 그래서 투는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태즈메니아까지 해석한 다음에 아 그래서 죽었구나 이러면 되는 것 뿐이야. 결과적 용법이란 게 있긴 있어, 부사적 용법 중에서. 됐지 이번 애들아. 자, 3번 컴마 두 군데가 나오니까 두 군데 다 끊어놓자. 먼저 컴마 두 개가 나오거든. 첫 번째 컴마는 접속사 before 때문에 끄는 거고 두 번째 컴마는 접속사 so 앞에서 끄는 거야, 말 그대로. 자, 그다음 이제 가운데 정도 보면은 그 blessing the to 있지?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축복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다 이 개념이야. 그것도 왼쪽 봐봐. give 보이지? give. give 때문에 나온 to야. 아까 show랑 나온 to 같이.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되고. 자, 2 오른쪽에 final resting place는 최후의 안식처라고 써놓고 그냥 읽어. final resting place는 최후의 안식처 이렇게 나와있어. 마지막 쉬는 장소니까, 그치? 그리고 콤마 뒤에 decide는 to 부정사밖에 못 오는 거 많이 들어봤지? decide는 ing 못 와. 자, 이제 해석할게 맨 앞에부터. 그가 죽기 전에, 그럼 그는 모인인가 이 신이 되는 거지, 그치? 그가 죽기 전에 그는 last blessing이네. 마지막 축복을 좀 주고 싶었대. 어디에? 그의 최후의 안식처에 마지막 축복을 주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그는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대. 그러니까 최후의 안식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서 뭔가 축복을 내려주고 싶었는데 축복을 내릴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내려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나 보지. 신화니까 말 그대로, 그치? 됐지? 자, 4번 당연히 but 뒤에서 끊어주면서 순서별 단서라는 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만 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그 세미콜론이 나오지, 땡땡. 여기까지만 보고 구문 잡아봐. 우리 분명히 본 적은 있었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누구 괄호 묶어놓으면 좀 잘 보이는 게 또 있어. 괄호는 당연히 어디 묶어야 되더라? 컴마 컴마 묶어야지, 그치? knowing부터 dying까지 묶어놓고 봐봐. 그래도 안 보이면 모르는 거야, 이거는. search 대시랑 so 대시 뜻은 똑같다고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얘들아? 그래, search 대시 보여야 돼. so 대시랑 해석은 똑같이 하는 거야, 해석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근데 so로 못 바뀌는 건 써나 먼저, 얘들아. 이따 설명할게. search 자리에 so는 안 된다. 됐어. 그래서 우리 서치어 혁명 이런 거 있잖아. 서치어 명사가 나온 거야. 허리가 지금 명사야. 됐지? 그럼 얘들아 괄호 빼고 해석해봐. 컴마 컴마 빼고 해석해봐. 컴마 컴마는 해석이 좀 꼬일 수 있으니까. 그는 너무 서둘러가지고 그들한테 무릎을 주는 걸 까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지 지금. 근데 무릎이 없는 상태인 거야 지금. 상상은 안 가겠지만. 왜? 너무 서둘러가지고. 자, 컴마 컴마 열어봐. 왜 서둘렀대? 그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용은 됐지, 그치, 얘들아? 됐어.
자, 이따가 또 설명할게.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은 4번 바로 아래 얘들아, absent mindedly를 그냥 직역해서 추측을 해봐. 우리가 absent 알고 mind를 알잖아, 그치? 그럼 직역을 해봐. 뭐가 없는 상태야? 정신이 없는 상태 맞지?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마인드가 없는 거니까. 말 그대로 absent 우리가 알지, 부재의할 때. 됐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뭐 like 앞에서 끊고 컴마에서 끊고 컴마 뒤에 위치는 앞문장을 받는다는 거 알고만 가고, 당연히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된다는 것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컴마 오른쪽 가면 또 어디서 끊어야 되더라? been 뒤에서 끊어야지. 그러니까 meant,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meant 뒤에는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다는 거. 자, 이제 해석은 먼저 할게더라. 너무 자세한 거는 이따가 할게. 너무 길어질까봐, 문장도 길어서. 하지만 앞문장 끌고 와야지. 인간을 축복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는 괄호 컴마 컴마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대절 인간들한테, 댐은 휴먼스 받는 거겠지, 그치? 인간들에게 무릎을 주는 걸 까먹었다는 거는 무릎이 없는 인간이 지금 나온 거야, 그치? 엔드 뒤에 간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맨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인간들에게 캥거루처럼 큰 꼬리를 줬대. 그거는 뭐를 의미했대? 그들 인간들이 앉을 수 없다는 걸 의미했대. 자, 봐봐. 왜 앉을 수 없습니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앉을 수 없다고 가져가야 돼? 꼬리 때문에 불편해서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단순히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 누가 없어? 아, 뭐가 없지? 무릎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무릎도 없고 꼬리까지 있으니까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이해는 되지, 그치, 얘들아? 됐어. 그래서 위치는 앞문장 받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앞문장이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 수업 제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학교에서 꼬리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가 있으면은 앉더라도 막 이렇게 불편하니까 못 앉게 되는 거라고 설명하면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야, 앞문장이라고 하면서. 됐어. 우리 그냥 두 가지 다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서 있다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무릎을 굽히면서 앉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무릎도 없어. 근데 앉으면 불편한 꼬리까지 있어. 아, 그래서 못 앉는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4번 대체들아. 5번 그리고 나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2번부터 5번까지 일단 묶어만 놔봐. 2번부터 5번까지. 얘라,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하는 걸 딱 읽으면은 되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 거지, 결국에는, 그치,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문제점처럼 보이면 되는 거야. 아, 이런 문제점이구나.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겠느냐. 1번에 또 다른 신이 있지. 얘가 이제 해결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묶어버린 거야. 이해는 되겠지. 자, 6번 가자, 얘들아.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엔드 세모 치면은, 엔드가 두 개, 첫 번째만 세모 치는 거다. 첫 번째 엔드 세모 치면은 오른쪽에 두 개 동그라미, 노니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야. 노니, 노니스 동그라미고, 왼쪽은 캥거루 테일스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해빙에 걸리는 거라서 캥거루 꼬리는 가지고 있고 무릎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동사는 누구야, 왼쪽 가니까? 헤이트. 이게 싫은 거지, 그치? 불평이 나오는 거지. 참고로 헤이트는 투부정사 동명사가 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아, 학교 선생님 설명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엔드, 두 번째 엔드 오른쪽 가면은 얘라, 울었어 안 울었어? 원래 cry out은 외치다 뜻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울었다라고 해석이 안 되면 울었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외치다 뜻이니까 원래는. 자, 해석 바로 하고 넘기자. 6번 맨 앞에부터. 원래 people 앞에 더 안 붙이거든, 얘들아, 원래는. 근데 여기는 붙이는 이유는 알겠지? 앞에 그 사람들이니까. 자, 그 사람들은 캥거루 꼬리는 가지고 있고 무릎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헤이트, 싫어했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움을 위해 가지고 천국에다가 외친 거야. 마지막에 헬프 있지, 얘들아. 명사야, 그냥. ing 안 붙어도 된다. 전치사 플러스 ing 아니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 헬프가 명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6번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울부짖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자, 7번 그 다른 신 이름이 나왔고, 엔드 세모 치면은 과거 동사 두 개 동그라미 가면 되겠다. 오른쪽에 came, 왼쪽에 heard. 그리고 오른쪽에 뭐 태즈메니아 뒤에서 끊으면 되겠네,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자, 바로 해석할게. 그 신은 그들의 외침을 들었고
태즈메니아로 이제 아래로 내려간 거네. 됐어. 아까 태즈메니아가 2번에 나왔었지. 여기에 떨어져 죽었었지. 그치? 자, 왜 내려갔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려고.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됐어. 원래 우리 watch the matter 그러지? 의문문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라는 어순이 있는 거다. What the matter was는. 어순은 신경 쓰는 게 좋지, 그래도. 자, 8번으로 가도 되겠어, 얘들아. 자, 8번. 가운데 end 나오니까 세모 친 다음에 과거동사 3개를 동그라미 먼저 가봐. 오른쪽에 cut, 왼쪽에 gave, 맨 왼쪽에 took. 히에 걸리는 동사 3개인데 첫 번째 동사는 수거다. take pity on이야, 당연히. take pity on. 가엽게 여기다. 단톡방에 동의어가 몇 개가 있어. 뭐뭐를 가엽게 여기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 pity, pity란 단어가 연민, 동정이란 뜻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연민을 가져가는 거니까 가엽게 여기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뒤에 가니까 bendable이라고 나오지. 얘들아, bend가 뭐야? 구부리다. 거기에 able 붙은 거니까 되게 쉬운 단어지. 구부릴 수 있는 무릎,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knee가 나오니까. gave가 나왔는데 4형식 구조는 일부러 말은 안 했다. 계속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4형식이 나오곤 있었어. 자, end 오른쪽에 cut은 3단이 cut이지. 그냥 과거형 cut 맞고, 오른쪽에 그래도 중요한 단어는 inconvenient. 꼬리가 지금 불편한 거지. 그치? 그래서 in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불편한. 자, 첫 번째 맨 끝에 tails에서 끊어야겠지. tails 뒤에서. 그 다음 주에 so가 나오니까 so 앞에서 끊은 개념이고, 또 맨 마지막에 해석의 편의상 at 앞에서 끊자. 왜? at last가 결국 마침내란 뜻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한번 끊어읽기 한 거야. at last도 동의어가 아마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필요한 거 꼭 뽑아 쓰고. 자, 해석은 빨리 가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는 7번의 그 신이다. 그 신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람들한테 구부릴 수 있는 이제 무릎을 준 거야. 무릎 없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캥거루 꼬리는 아예 컷 없으니까 잘라서 없애버린 거네. 해결했네. 그치? 두 번째 줄,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앉을 수 있었다. 아까 말한 거 2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뭔가 문제점이 나왔던 건데 다른 신이 해결해 준 거네. 그치? 자, 마지막 줄 그냥 해서 가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다. 말 그대로 제목에 인간에 대한 어떤 기원 신화가 나온 거지. 그냥 꾸며낸 이야기. 자, 영작은 4번만 체크 좀 해줘. 4번은 두 문장으로 쪼개서 영작해줘.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맨 끝에 세미콜론 나오지. 이걸 기준으로 그냥 두 문장 따로따로 가져가면 된다. 한 문장을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어. 자, 설명할 거는 1번 갈게. 1번은 cold 앞에 생략된 말 뭐야? 주격 플러스 비동사 맞지, 얘들아? 뭐 that was겠지. 그치? 시제는 문장시에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was cold 이렇게 수동이 연결되는 거지. 그치? that cold 되면 안 된다. 그럼 능동태니까 뭐뭐라고 불리우는 수동이 돼야 돼. 그치? 자, 1번 됐고, 2번 됐고, 3번도 됐고. 자, 4번은 아까 내가 설명한다고 했었잖아. 여기 so that 구문으로도 영작할 수가 있거든. he, 거기 뭐라고 나왔지? was라고 나왔잖아. 다는 안 써, 당연히. 이렇게 영작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럼 누가 되는 거야? so that 구문이 되면서 이때 허리는 형용사로 지금 나온 거라고, 얘들아. 거기 뭐 전치다 이 이런 거 다 빠져있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so that으로 영작을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그치? 됐어. 그냥 이건 들어도 돼. so는 품사가 부사여가지고 뒤에 지금 형용사가 오는 것 뿐이야, 얘들아. 그리고 such는 뒤에 누가 오냐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허리라고 안 쓰고 그냥 명사로 쓸게. such의 품사는 형용사야, 얘들아. 그래서 뒤에 명사로 끝나는 거야, 실제로는. 그럼 뒤에 허리가 명사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책에서? 앞에 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관사 뒤에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든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근데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 누군가 같은, 그치? 품사. 어쨌든 간 정석으로 말은 해준 거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괄호 묶여있는데 봐봐, 4번에. knowing 뒤에 한번 끊어줘. 접속사 대신 생략됐기 때문에. 됐지? 그리고 knowing도 지금 시야 과거니까 원래 문장은 뭐냐, 얘들아? 거기도
as he knew 요런 개념이 아니라 as he knew 근데 생략됐고 생략됐고 동사원형에 ing만 쓴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싫으면은 그냥 접속사 플러스 1 하면서 ing 체크해도 되고 뭐 근데 어려운 이유가 knowing 뒤에 접속사 대신 지금 생략돼 있어 그럼 봐봐라 첫 번째 줄만 아니라 he부터 니까지만 봐 그 땡땡 전까지 접속사 플러스 1을 해봐 동사 개수 생략된 접속사까지 지금 해야 된다 knowing 뒤에 대까지 지금 knowing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일단 동사를 세 100% 맞을 수 있으니까 동사를 첫 번째 was 두 번째도 was가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forgot 나왔지 동사 세 개 맞지 자 그럼 접속사는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생략된 대신 거야 두 번째는 나타나 있는 대신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no는 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원래는 좀 헷갈리지만 그렇게라도 잡아는 놔야지 그치 일단은 됐어 얘들아 됐지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나오면은 엄청 까다로운 건데 나오면 안 되는 거 얘들아 여기 자리에 지금 앞에 이제 비동사 was가 있으니 아직 안 써도 돼 was dying이라고 나왔잖아 여기에 누구를 써놓으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 얘는 이미 죽은 상태인 거야 얘들아 이건 죽어가고 있는 거고 뭔 말하는지 알겠지? 얘 나오면 절대 안 된다 dead가 나오면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문맥이 안 돼 죽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치?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왜냐면 이게 수능 그쪽 초점은 아니니까 근데 틀리게 하기 위한 거 변별력을 위한 거는 내신에서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이해는 해봐 이건 진행형이다 그치 자 forgot 뒤에 뭐 가져가야 돼 그냥 여기다 그냥 쓸게 얘들아 우리 안 나왔었나 이번에 forget은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알면은 들어도 되고 모르면 꼭 써야 돼 to 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할 것을 ing가 오면은 뭐뭐 했던 것을 뜻이 완전 달라진다 얘는 앞으로 할 거 얘는 과거에 했던 거 이거야 됐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to 부정사 오면은 미래다 ing은 좀 과거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렇게 배우면은 위험한 게 뭐냐면은 forgot이 과거니까 ing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나와야 되라 그가 forget의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문맥이 미래고 문맥이 과거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가끔씩 헷갈리는 애들이 나오거든 그리고 forgot 뒤에 봐봐 그들한테 무릎을 줬어 안 줬어? 안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야 그치? 이미 줬던 걸 까먹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 ing가 되면 안 된다 giving 됐지 얘들아 그거 말고는 이제 다 설명했고 4번에서는 6번, 5번 됐고, 6번 됐고, 7번도 됐고, 그 다음 다 됐어. 8번 됐고, 아, 9번 하나만. 문제 어렵지 않지만, 왜 해필리야? 리브가 일형식 동사니까. 우리 해필리 거의 안 나오잖아. 그치? 리브 일형식이란 것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 됐어. 아,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파이널 테스트에다 냈는데, 단어장 지금 있어? 그건 단어장에다 바로 쓰자. 그냥.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니까 파이널 테스트 만들면서 막 응용을 했는데 이 단어를 내가 설명 안 했더라고 보니까 어디 파트인지 일부러 말 안 할게 일단 이렇게 써줘 First Hand랑 Immediate는 조금 떨어뜨려서 써줘 동의어니까 그 얘는 반대말이니까 First Hand랑 Immediate는 직접적 그러니까 Direct의 뜻이 있어 직접적인 직접적인 그리고 Second Hand가 간접적인 뜻이 있는데 저번인가 저저번인가 언제 다이렉트란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 지문을 내가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니네한테 뜻을 말을 안 해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first hand랑 immediate는 직접적인 second hand는 간접적인이고 first hand랑 second hand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직접적인 뜻으로 한백고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정답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고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단어장에 써놓고 꼭 외워놨나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지문 가면 된다 마지막 지문 됐어 얘들아 자 이제 16강의 15번 자 제목 봐봐 얘들아 자 제목 먼저 해석해봐
단어 하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자, 어떤 단어를 지금 해석을 시키려고 한 거냐면은 chance 때문에 시킨 거거든. chance 뒤에 지금 누구 왔어? 바로 뒤에 chance 뒤에 of가 오면은 진짜 99.9%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된다. 투부정사가 올 때 기회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할게. 어떻게 하면은 무슨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대? 더 큰 요청을 받아들이는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말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내용이 나와 실제로. 그런 말은 없지만 얘들아, 엄마한테 만 원만 달라고 하고 싶다고 치자. 이 질문에 관련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략적으로 처음에 5천원을 달라고 해서 5천원 먼저 받아. 그리고 한 달 뒤에 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너무 큰 액수가 될 수가 있지만 5천원을 허락해 준 상태에서는 5천원밖에 안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 대한 대답은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쓸 필요는 없다. 더 작은 요청을 먼저 한 다음에 더 큰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실제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약간 다른 초점도 나오긴 하거든. 됐지? 자, 1번 동명사 주어 나온 거 한번 먼저 봐주고. 근데 수일치는 필요 없어. 왠 조동사 will이 나오거든. 자, 이제 that부터 accept 묶은 다음에 request 꾸며주자. request는 지금 명사로 쓰인 거다. 요청. 동사로도 많이 나오지 원래. 요청하다 뜻으로.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will increase가 보이는 거지. 그치? naturally라는 부사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돼. will increase가 동사로 나온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은 afterwards는 앞에 끊어도 돼. 그러니까 afterwards 자체가 하나의 부사야. 혼자 쓰인 거야. 그냥 나중에, 후에 이런 식으로. 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첫 번째 맨 끝에, 아 얘라 첫 번째 맨 끝쪽에 우리 이번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문법적인 구조를 한번 잡아봐. 첫 번째 줄 맨 끝쪽이라고만 말을 할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우리도. 니는 쓰지 말더라. 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쓸 거니까. of their accepting. 이거 구조 배운 적 있지 않아 얘들아? 정규 수업 시간에 무조건 했고. 자, of가 뭐야? 품사?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 뒤에 누구 나오는 거지? 동명사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원래 여기에 그냥 a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었거든? 근데 내가 소유격이 나올 수 있다고도 말을 했었어 항상. 그래 지금 소유격이 나온 거야 얘들아. 얘가 그들의 그러면 안 된다.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들이라고 해야 돼.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형태만 소유격이야. 자, 그럼 그 부분만 해석해봐. of their accepting 거기만 그들이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럼 이제 괄호부터 해석한다. that people 그 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일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이 동사 자연스럽게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이야? 그들이 마지막 단어 나중에 더 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올릴 거다.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예시가 이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은 맞지 그치 얘들아? 돼 있어. 그래서 1번은 실제로 글의 핵심인데 그럼 2번 맨 앞에를 보니까 누가 나와? 예시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 예시 앞은 주제였었지 그치 얘들아? 그래 다 매치. 첫 번째 문장 중요해. 예시 앞 중요해. 그래 1번은 주제문이야 실제로. 그래 핵심. 게다가 전치사 어쩌고 ing라는 중요한 구문까지 나와있어. 그치?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2번으로 이제 내려가서 콤마 끊고 예를 들어 한 영업사원이네. 그치, 영업사원이 나오는 동시에 아 예시구나라는 느낌도 들지. 그치, 한 영업사원이. 자, 여기 리퀘스트가 동사로 쓰인 거네.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안 써도 돼 얘들아. 이때 ask 무슨 뜻이야? 요구하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구하다 시리즈는 다 목적어 to 부정사야. 지금도 봐봐. request 목적어 to 부정사. 왜 내가 ask를 먼저 썼냐면은 request가 동사로 거의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들아. ask나 require이나 단톡방에 동의원 내가 써놨을 거야. 요구하다 시리즈 됐지. 그 다음에 petition은 아래 별표 치고 나오지만 이미 외운 사람도 있겠고 안 외웠으면 외워놔야 되는 필수 단어다. 청원서.
자, 명사 뒤에 to 부정사 묶자. to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패티션 꾸며주는 거고, prevent는 이때는 막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막는 거. 예방하다 하면 좀 어색해. 자, prevent 오른쪽 단어는 우리 누구를 더 자연스럽게 외웠었지? ty를 빼면은 잔인한이라고 외운 적 있지 않을까? 크루얼이, 그치? 그래서 이건 명사야. 잔인함이지, 그치? 잔인함. 됐지? 자, 바로 해석할게. 맨 앞에부터. 예를 들어, 한 영업사원이 너한테 청원서에 사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지도 모른데, 어떤 청원서야? 야, 동물에 대한 그 잔인함을 좀 막는 청원서가 있는데, 여기 사인 좀 해줘. 요즘에 사람들이 동물을 너무 학살을 해, 이런 식으로. 됐지? 자, 3번. 디스는 앞문장 받는 순서별 단서 체크. 이거는 매우 작은 요청이었다. 얘들아, 누가 우리한테 이 요청해도 사인 정도 해주겠지? 너무 상식의 범위에서 사인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치? 자, 엔드 뒤에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한대? 그 판매 사원이 봐봐, ask 썼네 이번에, 그치? 요청하는 것을 will do, 할 것이다. 그럼 판매 사원이 요청하는 거는 그 사인해달라는 내용 앞문장 받는 거 맞네. 근데 관사 바뀐 거 잡았어, 얘들아. Sales person 앞에 관사가 더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은 2번의 앞에는 못 나온다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큰 단서는 아니지만 자꾸 촉은 살려주고. 자, 4번으로 내려가 볼게, 얘들아. 콤마 끊고. 그 이러고 나서, 이거가 있고 나서 그 판매사원은, 자, 자꾸 한백건지 창의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ask가 어떻게 쓰였지, 얘들아? 이렇게 쓰였지, 그치, 얘들아? 몇 형식이야? 4형식. 쭉 간접 목적어.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자리에 누구는 됐지, 얘들아? 웨더는 바꿔도 되지만 누구는 안 됐었어. 됐은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문맥으로밖에 못 잡는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if랑 whether은 되는 거다. 필기가 잘못 들어봤는데 됐은 안 되는 거지, 그치? 이유는 문맥상 안 되는 거야, 진짜들아.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자, 이거니까. 그래서 됐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구조가 먼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ask, if 오른쪽 가니까 be interested in 쉬운 게 보였지, 그치? Be interested in 나왔고, 전치사 뒤에 buying ing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해석을 해봐.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 하나 때문에 해석시키는 거야. 자, 4번 빨리 해석해봐. 배운 거는 니네가 떠올리는 걸 자꾸 연습을 시켜야 돼, 내 입장에서도. 정규 수업 시간에 나왔을 거야.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코스메틱스는 화장품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자, 4번 갈게. After this는 뭐 한 거야? 3번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하고 나서, 그치? 그리고 나서 그 판매사원이 너한테 물어본대. 뭐라고? 너가 사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떤 물건이야? Cruelty free cosmetics. 어쩌고 프리가 뭐뭐가 없는 애든 맞지, 얘들아? 요것 때문에 해석시킨 거야. 그래서 잔인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뭐야? 동물을 죽여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치? 됐어. 이 가게, 그들 가게에서 잔인함이 없는, 그러니까 동물이랑 관련이 없어, 이 성분에는. 그런 화장품이 있는데 너 이거 사는데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왜 관심이 있다고 대답해야 돼? 아까 전에 거기다가 사인을 했잖아. 근데 사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안 사면은 말이랑 행동이 다른 모순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의 심리 이용하는 영업사원이야, 지금 애들, 진짜로.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 이럴 땐 그냥 거절해야 돼. 나한테 필요 없음, 애들아. 상대방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4번 해석 됐지, 그치, 애들아? 자, 5번. 기분이 무슨 뜻이야? 단톡방에 있긴 있는데, 기분. 기분 자체가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그냥 단어야. 단톡방에 동의어가 하나가 있다. considering 이라고. 됐어. 그걸 given the fact, 그 사실을 고려하면, 이게 되는 거라고. 사전상에 그냥 나오는 단어야, 기분이. 뭐 ing 이렇게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단어로 외우는 거고. 자, that부터 일단 request까지 묶어줘. that부터 request 묶어서 fact 꾸며주고, 한 번 더 묶자. to부터 petition 묶어서 request 꾸며주면 돼. to 부정사가 명사 꾸며주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 콤마에서 끊어주면 돼. petition 콤마.
패티션 뒤에 콤마가 문장 맨 앞에 기분이 영향을 주는 공간이야. 거기까지가. 그리고 콤마 뒤에는 누구 나와서 그 다음 줄로 연결되는 수거? Be likely to 부정사가 나온 것뿐이야. 아, 뭐뭐일 것 같다. 네 번 말하지만 more이 나오면 less랑 구분하면서 공부는 해주는 게 좋아. 그래도 more인지 less인지는. 자, 해석을 두 번째 괄호부터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청원서, 여기는 문제로 안 나오지만 2번에서 청원서가 처음 나왔을 때 a petition 썼다. 이제 더가 쓰인 이유지, 그치? 앞에서 말했던 청원서에 사인해달라는 prior request, 사전의 요청. prior이 이전의, 사전의 그 뜻이야. 사전의 요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돼있어. 그러니까 작은 요청이지, 그치? 여기 대부분 동의하잖아. 이걸 고려하면은 콤마 뒤에 그들은 그 화장품을 아마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야. 마지막 줄 맨 끝에 단어도 코스메틱스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인 이유는 있다는 거야, 얘들아. 앞에 화장품을 말하는 거니까. 문맥을 이해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지. 돼있지, 얘들아. 그리고 5번 문장도 상식적으로도 우리한테 공감이 되는 거 맞지? 되게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 자, 6번 갈게. 아까 말한 게 나왔어, 얘들아. search는 형용사라고 했었잖아, 지웠네. 뒤에 purchas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비교만 해. 5번 두 번째 줄에 purchase는 동사로 쓰인 거고, 6번에 search 뒤에 purchase는 명사로 쓰인 것 뿐이야. 자, 6번 계속 갈게. because 앞에 끊자. 자, because 오른쪽 가니까 동사 자리 봐봐. 우리 나왔던 것 같은데 take advantage of까지가 수거 맞아, 얘들아? 사용하다 뜻이지, use. 사용하다, take advantage of. 여기서 장점을 가져가다 이러면 안 된다. take advantage of는 사용하다 뜻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누가 나와? 인간의 성향을 이용한다는 거야, 지금 얘들아. 그 심리 이용하는 거. tendency 알지? 경향, 성향 이런 걸로 나왔었을 거야. 뭐 disposition 이런 게 동의어가 했었을 거야, 아마도. 자, 뒤에 to 부정사 묶는 이유 들어봤지? 원래 tend가 to 부정사 오잖아. 명사가 돼도 to 부정사는 그대로 있대. 괄호만 묶자고 했었지. 끝까지 묶으면 돼, to부터. 끝까지 묶어서 tendency 꾸며주면 되고, 두 번째 줄은 해석의 편의상 in 앞에서 끊어만 놓자. 병렬은 안 잡아도 될 것 같고. 자, 6번 바로 아래에 있는 consistent는 한결같은, 일관된이란 뜻으로 많이 알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너무 중요한 단어다. 뜻이 여기 문맥에선 더. 자, 해석해볼게. 그 문장 맨 앞에부터. 그들은 그런 구매를 합니다. 그럼 they는 계속 5번에 나왔던 most people을 받고 있는 거다. 자, 그런 구매도 무슨 구매인지 알지? 앞에서 말한 구매를 한다는 거야, 지금. 자, 이유가 뭐야? 그 영업사원이 인간의 심리라고 해도 되지, 그치? 경향을 인간의 심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떤 심리인지 해석해봐. 그들의 말과 행동이지. 단어라고 해석할 필요 없지, 그치, 얘들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인간의 심리, 인간의 경향, 성향. 그지라,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는 게 100명 중에 99.9명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아닐까, 그치, 얘들아? 웬만한 정상인이라면은. 그러니까 consistent는 중요한 단어 맞지, 얘들아? 됐지? 아, 이것 때문에,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아니고, 얘들아, 우리가 친구한테 무슨 부탁을 할 때도 있잖아. 이런 거 이용해도 되는 거야, 얘들아.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걸 좀 꼭 친구한테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자, 7번 갈게, 얘들아. and 세모 친 다음에 오른쪽에 will 동그라미고 왼쪽은 want 동그라미야. 시제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will 뒤에는 keep ing는 많이 들어봤지. keep은 to 부정사 못 오고 if 앞에서 끊으면 되고 해석은 빨리 해봐. 그래도 결론이면서 글의 핵심이랑 관련이 있어. 이 if절부터 해석하고 왼쪽으로 가도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if절부터 해석할게. 만약에 그들이 이미 그것을 한 번이다. 이때 once는 한 번 말했다면 맨 앞에 사람들은 일관되기를 원하고 계속해가지고 yes라고 말해주길 원한다. 핵심이랑 관련 있는 거 맞지, 그치? 대해서 인간의 심리를 말하는 거니까. 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읽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 맞고, 영작은 5번과 7, 아, 1, 5, 7. 1번 핵심, 5번은 구조가 좀 특이한 것도 있고, 7번도 결론으로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거니까, 1, 5, 7을 영작으로 갈 거고, 자, 여기다가 크게 난 쓸 테니까, 그냥 아무 데나 써도 돼. 그냥 문장 맨 위에다 써도 되고, 맨 마지막에 써도 되고, 오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단수로 쓰여 있구나. 스피치 앤드 액션. 일단 이렇게 써놔야 되나? Consistency of speech and action 써놓고, 이 CY는 명사니까 이것만 가져가면 이제 일관성이라는 명사 뜻이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그 네이버 사전에다가 한국말로 뭐라고 일부러 쳤거든? 그니까 이게 나왔어. 그럼 한국말로 내가 뭐라고 쳤을 것 같아? 언행일치. 이해되지? 이게 언행일치라고, 얘들아. 됐지?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언행일치랑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수업 준비할 때 우리말로 사전을 많이 때리면서 해야 돼, 실제로. 왜, 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게 영웅작 하라고 문제 죽어도 안 나, 그치? 요런 게 어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뭐 보기가 됐건 지문에 추가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됐어. 최소, 근데 이것도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consistency는 쓸 수 있게끔도 나올 수 있다. 명사로서. 자, 영작도 됐고, 이제 설명할 거 몇 개 하고 이제 수업은 끝내면 될 것 같은데, 1번은 아까 설명 진짜 다 했고, 그 다음에 2번도 다 했고, 3번은 쭉 가면 왓의 공식 한번 보자, 이제. 수업도 이제 거의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진도는. what 오른쪽 가니까 ask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 맞고, what 바로 앞에 명사 없고.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스타일이 뭐냐면은, what은 세 단어로 뭐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를 이용해가지고 어법이 나오든 영작이 나오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단어 개수가 달라지잖아. 물론 the thing that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선행사가 있으면은 얘네를 쓰는 거고, 그치? 선행사가 없으면은 what을 쓴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4번도 아까 설명한 그대로고, 자, 5번은 첫 번째 괄호에 대시 나와 있어. 무슨 대시인지 빨리 봐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파악하기가 정확하게 쉬운 건 아닌데, 그냥 찍어야 돼, 정확히 말하면은. 왜 내가 찍어야 된다 말하냐면, 얘들아, agree는 일형식 동사거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왜 찍을 수 있지? fact 뒤에 that은 10개 중에 9개는 동격의 that이야, 실제로,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실 짝이 있다는 거지. 진실이 영어로 뭐지, 얘들아? fact 말고 truth 있지, 그치? truth 뒤에 that도 거의 동격의 that이고, 그런 추상명사랑 이렇게 that이랑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 그럴 땐 찍는 거로 가야지, 그치? 어그리가 일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야, 이유. 그러니까 위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건데,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 누군가한테는, 그치, 얘들아? 왜 어그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동격의 대시라는 거 꼭 좀 공부가 세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는. 됐지? 그리고 6번에 괄호 묶은 부분만 해석해봐. 괄호만 해석해봐, 그 to be부터. 여기가 언행일치랑 관련된 거 맞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 봐봐, 얘들아. 여기 자리에 스피치랑 액션 말고 두 번째 줄에 있는 words랑 actions를 써도 상관이 없어, 진짜, 얘들아. 그런 거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신경 써주고, 만약에 명사를 써야 되면은 여기 cy로 끝나는 걸 꼭 써줘야 된다, 그치, 얘들아? 교재에는 consistent라고 형용사가 나왔는데, 가끔씩 이제 영작할 때 조건이, 본문에서 단어를 이제 그 단어를 찾아서 쓰되 형태는 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조건이 나오잖아. 그치? 어형 변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공부를 해주면 돼. 자, 7번 하나만 하고 수업은 끝내자. 가운데 정도에 keep이라는 동사가 나왔네. 그럼 keep ing의 문법도 해당되는 반대말은 무슨 ing? stop ing가 완전 반대지, 그치? keep ing는 계속하는 거고, stop ing는 이제 멈추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stop은 낼 수가 없다는 거지, 당연히.
됐어. 오늘도 뭐 내지문 했지만 내용이 되게 괜찮지 그래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딱 공부할 만한 내용에 너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들으면 되더라. 목요일 날 목요일 날까지 올 때들, 그러니까 목요일 날까지래. 목요일 날 추석이니까 학원 안 오는 데들아.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해야겠다. 담백이랑. 얘들아, 목요일 날 7시까지 숙제 제출은 해야 된다, 일단 얘들아. 똑같이 숙제 제출은 해야 되고, 만약에 추석이고 하니까 가족 모임 때문에 이 시간은 못 지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미리 말을 해야 돼, 진짜 얘들아. 미리 말해. 우리 목요일 날 원래대로 그 한백도 다 똑같이 하고 있어. 월금, 화목, 수토 다.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올 때까지 숙제가 일단 없는 건 맞지, 그치? 맞지? 이때까지는 뭐 해오는 거냐면은, 화요일 날까지는, 선생님이 기출문제 나눠준 거 있지, 그치, 얘들아? 이 문제를 풀어오는 건데, 그니까 선생님은 막 추석 때 막 엄청 숙제를 많이 내주고 절대 안 그러거든? 한 문제라도 풀어와, 얘들아. 그럼 진짜 한 문제 풀라는 건 아니지, 그치?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원래대로 숙제 해오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영어 공부가. 근데 그때까지 영어 공부를 안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시험 때.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만 해오라고, 얘들아. 근데 뭐, 열 문제를 풀어왔다 해서 안 혼낼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풀어오면 되는 건데, 진짜 한 문제 풀라는 건 아니야, 그치, 얘들아? 열 문제 풀어와도, 그러니까 한 문제 풀어와도 혼내진 않을 거야, 실제로는. 근데 한 문제는 더 풀어오겠지, 상식적으로, 그치? 정리됐지, 얘들아. 목요일날 숙제 제출 원래대로, 카톡으로. 안 될 때는 미리 연락해주고. 그리고 화요일날까지는 문제 풀어오는 거. 됐지?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는 매일 다섯 문제, 열 문제씩 풀어야 되더라. 왜냐면은 나중에 한 번에 풀려고 하면 몇 번 문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데, 그냥 매일 열 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려, 진짜 얘들아. 그러다 보면은 금방 다 풀어, 진짜 얘들아. 금방. 가능한 그렇게 해줘.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이 개천절이지, 그치, 얘들아? 11시까지 오는 거 맞았지? 1시였다가 바꿨었던 거 맞지, 얘들아? 그리고 만약에 예람이는 무슨 뭐 우선순위가 잘못 잡히면 나한테 미리 연락은 해줘야 돼.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그냥 만약에 안 되면 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일 있으면 다시 말해주고. 딴 거는 됐어. 우리는 이제 화요일 날 진도가 끝나면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파이널 테스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매번 그랬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는 내가 숙제를 안 내주고 파이널 테스트를 공부해오라고 아마 할 것 같아, 그때도 또.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뭐를 정할 거냐면은 이번에 교과서 파이널 테스트를 숙제로 할지 여기서 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같이. 그래서 니네들 의견에 좀 따라가지고 숙제로 하면은 한 번 더 나오는 걸 안 해도 되거든. 우리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나왔잖아, 그치? 왜냐면은 그게 좀 이제 수강료도 관련이 있고 범위랑도 관련이 있고 막 다 관련이 있어서 한 번을 부르는 거야, 실제로. 근데 이번에는 안 불러도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지문이 더 많아졌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 더 시간 분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는 해볼게, 그거는. 자, 이제 할거 하자, 얘들아. 선생님 숙제 검사도 할게, 일단은.